누나는 실종되었고 가족은 파괴되었다. 김소윤 단편소설 화려한 장례. 아버지의 얼굴은 몹시 상해 있었다. 팽팽하던 구릿빛 얼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고 박달나무 수피처럼 단단하던 몸은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같았다. 주름진 이마가 갈매기 날개처럼 넓어졌고 한두 군데 검버섯도 피었다. 쌍꺼풀 진 큰 두 눈을 쏘아보듯 치켜떴는데 흰자위가 봉숭아 물든 손톱처럼 붉었다. 현수냐? 쇠톱날을 갈듯 카랑카랑한 목소리. 오랜만에 만남에도 그것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폐지 뭉치를 들고 지하 계단에 서 있었다. 좁은 마당엔 온갖 고물이 지천이다. 깨진 텔레비전, 녹슨 철망, 고장난 주전자, 바람 빠진 고무 타이어, 자전거 휠, 부서진 전화기, 차곡차곡 쌓은 폐지 더미. 도심의 주인 잃은 쓰레기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다. 여긴 웬일로? 박스를 곱게 펴 반듯하게 묶은 뭉치를 던져놓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웅얼거렸다. 풀썩 떨어진 짐의 무게가 곰팡내와 함께 서글프게 피어오른다. 붉은 목장갑을 벗으며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라니. 현수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곧추세운다. 엎드려 절을 올릴 망정 부자 간에 악수를 나누는 법은 없다. 그의 얼굴을 외면하며 뒤로 물러선다. 어머니 문제로 왔어요. 여긴 너무 번잡하니 밖으로 나가죠. 여기서 해도 된다. 들어가도 좋고. 아니요, 나가서 하죠. 제대한 직후였던가. 그때도 아버지는 청년이 다 돼서 찾아온 아들을 기꺼이 안으로 들였다. 마음 한구석 슬그머니 일어나던 구차한 기대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거센 고통의 풍랑이 넘실거렸고 등불 한 점 없이 캄캄했다. 딸아이를 찾습니다. 연락 주신 분에게 후사. 1995년 9월 18일 아침 7시경 등교하기 위해 나간 후 실종. 남색 바지에 교복 차림, 붉은 안경테, 단발머리, 흰 운동화, 키 155cm, 마른 편, 얼굴은 뾰족하고 왼볼에 또렷한 점. 좁은 집안을 가득 채운 전단지와 벽보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전국을 떠돌던 짐가방이나 구멍난 신발이 나뒹구는 곳. 액자에 담긴 누나의 사진과 상장이 우울한 시선을 보내고 구슬픈 호소문과 피켓까지 고이 보관되어 있는 곳. 누나가 신던 실내화, 자물쇠를 채운 일기장, 입이 벌어진 안경집, 뜯어진 단추, 좋아하던 과자봉지. 어제 집을 나간 딸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반복된 날을 살고 있었다. 세월이 거듭 흐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수는 끝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그 무간지옥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안전하다는 것은 불안정한 명제이며 평온하다는 것은 좀처럼 얻기 힘든 기적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 잊고 산다. 누나가 사라진 것은 더위가 꺾이던 초가을의 아침이었다. 버뮤다의 삼각지대나
4차원의 문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누나는 등굣길의 다리 위에서 사라져버렸다. 다리 입구에서 매점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반대편에서 기다리던 친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리는 10분 거리의 일직선 교량이었다. 경찰은 수심 2m가량의 얕은 천을 수차례 뒤졌고 혹시나 하여 인근의 병원, 학교, 상가 등을 탐문했으나 헛수고였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다리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했다는 가설뿐이다. 아버지는 그 가설을 견딜 수 없어 했고 자의로는 그랬을 리가 없으니 납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납치라 해도 누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당시의 CCTV 보급률은 매우 저조했고 있다 해도 화질이 흐려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다. 누나는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는 모범생이었다. 눈은 조금 나빴지만 환절기에도 감기 한번 걸리는 법 없이 건강했다. 얼굴은 뾰족하고 관자놀이 근처에는 양쪽 모두 약간의 주근깨가 앉았다. 왼볼에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을 뿐 그 밖에 특징이랄 것은 없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중생이었다. 가출일 확률이 높다는 경찰의 수사는 진척될 줄을 몰랐다. 여중생의 변덕이라면 질릴 만큼 질린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난 여중생의 실종은 그렇게 잊혔다. 오직 잊지 못하는 것은 딸을 잃은 가족뿐이었다. 누나가 실종되었을 때 현수는 10살의 어린 소년이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돌아오지 않는 누나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순식간에 4살은 더 먹은 소년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뉴스 앞에 도사리고 앉아 각종 강력 사건과 범죄에 누나를 연관지었고 경찰들의 무능함과 여유를 비난했으며 세상의 방관을 저주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뛰쳐나가 거리를 헤매고 경찰서를 뒤졌다. 두 사람은 1분 1초도 침착할 수가 없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두 달여 만에 집안은 폐가처럼 을씨년스러워지고 부모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 사건은 느리게만 흘러갔다. 형사들은 간혹 찾아와 누나 일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현수만 따로 불러 추궁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몇 가지의 사유를 찾아냈다. 누나의 일기장에 남겨진 부모의 잦은 싸움이라든가 친구들과의 사소한 시비와 오해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누나의 실종을 가정 불화와 교우 문제에 의한 가출로 정리했다. 현수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지기를 바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고 밤이 되면 포근한 이부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그리웠다. 그때만 해도 현수는 알지 못했다. 그런 삶은 이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것은 누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져버렸다. 아버지는 곧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에게 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다. 딸의 사진과 실종 내용, 사례금 등을 빼곡히 적어넣은 전단지를 제작하고 목에 걸 수도 있는 피켓도 만들었다. 큰 캠핑용 가방을 사서 간단히 노숙할 준비를 하고 등산용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후 먼 길을 떠났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라.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는 집을 떠나며 아들에게 일렀다. 현수는 그 말을 지키려 애썼다. 첫 번째는 지키기가 쉬웠지만 두 번째는 갈수록 어렵게 되었다. 어머니는 무신론자였다. 하지만 누나가 사라진 후 교회, 성당, 절, 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에는 신성해 보였다. 현수도 곁에 앉아 기도했다. 누나가 돌아오기를,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두 사람의 정결한 기도가 그런 기적을 이룰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날로 변질되었다. 울며 매달리다가 발악하며 저주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확신하다가 벼랑간 이미 죽은 거라고 통곡했다. 귀한 아들이라고 숨막히게 끌어안다가 버럭 내치며 네 탓이라고 질책했다. 어머니의 변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현수는 차차 마음으로부터 어머니에게서 멀어졌다. 아침마다 현수는 혼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등교했다. 하교 후에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야 돌아왔다. 어머니는 전기불도 없이 텔레비전이 바라는 푸른 빛 속에 앉아 곧잘 울었다. 현수는 라면을 끓이거나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끼니를 때웠다. 등치 좋던 몸이 시나브로 말라갔다. 학교에 내야 하는 공과금이 미납되고 준비물은 늘 빈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할 줄 모르는 아이의 얇은 옷은 김치국물이나 크레용이 묻어 더러웠다. 제법 너그럽게 현수를 대하던 선생님과 친구들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아이가 먼저 알았다. 누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어느 저녁 벌레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도 나도 다 죽어버렸으면. 어머니는 현수를 노려보았지만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다. 그래, 그러자. 다시 드러누워 훌쩍이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현수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제야 아이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용히 되물었다. 지나는 행인조차 없이 적막한 골목길에 마주선 채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붉은 눈은 상당히 심각했다. 단순한 충혈이 아니라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 것처럼 보였다. 현수는 그가 처한 곤궁한 상황과 오래도록 계속된 정신적 외상,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조차 없는 나약함을 생각했다. 그런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 상태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강제 입원이라도 해야 한다더군요. 끙 하고 그는 자꾸만 휘어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오래전에 인연이 끝난 사람이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을. 현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무슨 말이든 퍼붓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직 법적 배우자잖아요. 같이 가서 동의서에 서명이라도 하세요. 아버지는 찬찬히 현수를 보았다. 숨은 속내를 훌듯 꼼꼼하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네 어머니 정신병원 입원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거냐?
만나지 못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남이나 다름이 없어. 제가 원하지 않아도 법이 그래요. 법적 보호자니까요. 현수는 대문 곁에 붙어 있는 누나의 실종 전단지를 눈으로 훑으며 딱딱하게 말했다.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고 사례금 300만 원이라는 돈도 큰 가치를 상실했지만 누군가 매일 매만진 것처럼 귀퉁이가 나달나달했다. 아버지가 가시지 않겠다면 어머니를 이쪽으로 모시고 오겠어요.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야 서명을 하시죠. 현수는 오랜 서러움과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흐르지 않는 시간은 오직 누나의 실종뿐이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미워한 것은 아니다. 누군들 갑작스레 사라진 딸을 순순히 포기할 수 있으랴. 그가 전국을 떠돌다 2년 만에 노숙자 같은 몰골로 돌아왔을 때 현수는 그의 정성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탄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병적인 변덕을 혼자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다. 무심하긴 해도 그런대로 자상한 아버지였다. 주말이면 마주 앉아 장기를 두거나 축구를 했고 고기를 사와 직접 구워주기도 했다. 말수는 원체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를 어렵게 여기지는 않았다. 스스로 먼저 나서지는 않아도 원하는 것은 응해주는 아버지. 대부분의 아버지와 비슷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아버지는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마를 대로 말라 쩍쩍 갈라진 강바닥처럼 예민하게 곤두서고 희망이나 기대도 없이 가라앉았다. 현수는 발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다. 간혹 아버지의 신경을 건드리는 날에는 여지없이 분노가 쏟아졌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고 오늘 한 잔의 술과 세상을 저주하는 일만이 유일한 낙이었다. 가족은 점점 더 가난하고 불행해졌다. 남편이 무서워서, 가난이 무서워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섰다. 딱한 사연을 전해들은 관공서에서 알선해준 공공근로였다. 차라리 풀이라도 뽑으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 저 화상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갈 곳도 없고. 어머니는 몇 해 만에 현수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지의 화단에 하얀 머리수건을 동여맨 어머니가 엎드려 있었다. 현수는 슬며시 길을 꺾었다. 현수를 불러세운 것은 어머니였다. 둘은 슈퍼에서 빵을 두 개 사서 쪼그리고 앉았다. 팥과 크림이 들어간 빵이다. 미안하다. 생활이 엉망이지? 어머니는 콧물을 훔치며 말했다. 간신히 되살아난 마른 입처럼 푸른 인맥이 듬성듬성 엿보이는 창백한 얼굴. 현수의 가슴 한편이 시큰하다. 네 누나가 아직도 죽었으면 좋겠니? 현수는 대답하지 않고 손톱을 뜯었다. 벌써 중학생이었다. 코 밑엔 거뭇한 수염이 돋고 이마엔 여드름이 솟았다. 엄마가 잠깐 어딜 다녀오려고 해. 빚도 많이 늘고 너 대학 가려면 돈도. 또 누나 찾으러 가? 되묻는 현수의 말에 잔뜩 날이 섰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백지 같은 슬픔 위로 캄캄한 절망이 흥건하다. 이제 안 찾아.
안 찾으려고. 엄마 이제 살고 싶어서. 가슴이 덜컥했다. 그토록 누나를 포기하기를 바랐으면서 정작 그 말은 두렵게 다가왔다. 어디론가 떠나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현수는 불안했다. 나도 데려가, 따라갈게. 적어도 아버지는 죽지 않는다. 누나를 찾기 전까지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한다. 그것이 저주스러우면서도 다행스러웠다. 현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떠났다. 14살 때의 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찬물에 세수부터 했다. 벗어나려 할수록 올가매는 누나의 망령에 질식할 것 같았다. 누나와는 사이가 좋았다. 함께 놀이도 하고 숙제도 했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은 현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대로인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순 없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 간신히 숨을 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로 밥을 먹었다. 마주 앉아 말을 건네도 그 눈은 늘 허공을 맴돌았다. 언젠가는 다시 터지고 말 것이다. 붉은 용암과 펄펄 끓는 증기를 내뿜으며 또 한 번 무너질 것이다. 그 불안함을 읽을 때마다 현수는 소구름을 울었다. 상실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오직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뿐이었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현수가 맹렬히 몰두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다. 눈에 띄지 않던 아이가 갑작스레 우등생이 되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졌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장학금도 주었다. 현수는 학급 임원이 되었고 교내 봉사에도 참여했다. 서서히 현수의 삶이 바뀌었다. 친구들이 따르고 대학의 목표도 높아졌다. 어머니는 현수가 받아온 상장이나 좋은 성적표에 엷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렴풋이 손에 잡힐 듯했다. 현수는 그렇게도 애타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오직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태리째 소가죽 소파에 몸을 뉘었다. 대리석으로 이어진 바닥, 할로겐 조명에 반짝이는 가구, 창밖으로 펼쳐진 대도시의 불빛들.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40평짜리 아파트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금융회사에 취업한 현수는 스스로를 무던히도 괴롭히며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 마침내 이 아파트를 사던 날 다시 한번 고왔던 어머니의 웃음을 보리라 얼마나 기대하였던가. 현수는 그날의 일이 떠올라 새삼 가슴이 먹먹해진다. 난 싫다. 네 집이니 너만 가거라. 어머니를 위해 산 집이에요. 같이 가요. 현수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작은 주택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몇 번이나 벽지를 발라도 다시 또 피어나던 곰팡이와 퀴퀴한 습기, 쥐덫마다 바글거리던 구더기. 그는 새삼 진저리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지긋지긋해. 이제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런 집 따위 훌훌 버리고. 난 안 간다. 어머니는 현수의 말을 냉정하게 잘랐다. 극심했던 생의 고통은 어머니 얼굴에 나이보다 깊은 주름과 그늘을 남겼다. 현수는 이 가여운 어머니를 반드시 설득하리라 생각했다.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곧잘 이런 일에 변덕을 부리는 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단순한 옥이나 변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질게 이어오던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고픈 오랜 소망이었다.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은 다른 자식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화인이고 족쇄다. 행복할 수도 웃을 수도 멀쩡히 살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 이제 쉬고 싶다. 좀 쉬고 싶어. 기세가 누그러진 아들에게 어머니는 오히려 당부하듯 나긋나긋 일렀다. 휴가라도 떠나는 것처럼 담담했다. 봉합할 수 없는 상처도 있다. 거짓된 행복으로 남아 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온 어머니를 욕할 순 없었다. 새삼스런 한기가 온몸에 스며었다. 화가 난다기보다 아팠고 아프다기보다 슬펐다. 뱀의 혓바닥 같은 깊은 절망이 모두를 집어삼켜 그 끝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현수는 황급히 그 집을 떠났다. 어머니에게서, 과거에게서, 되묻고 되물어도 결코 대답하지 않을 누나의 실종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어머니의 계좌에 넣었다. 어머니에게선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그렇게 현수는 혼자 남았다. 외로울 때는 연애를 했고 명절에는 해외로 떠났다.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가족이라면 진절머리가 났다. 청결한 집안에서 홀로 살아가는 생활은 단조로우면서 명확했다. 외부로부터의 상처는 조금도 들어설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 며칠 전이다. 어머니를 못 만난 지 몇 해 되었고 아예 잊고 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순옥 씨 문제로 전화했다는 말에 현수는 잠시 눈을 끔뻑거렸다. 이순옥 씨요? 아드님 정현수 씨 아니신가요? 사회복지사는 숙달된 업무를 처리하듯 빠르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집에 신당 비슷한 게 차려졌는데 밤마다 구판이 벌어진다. 꽹과리니 방울 소리는 그렇다 치고 그칠 줄 모르는 곡소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경찰이 나서서 주의를 주었고 복지사들이 상담도 진행했는데 어머니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도와달라고 했다가 횡설수설이고 집안의 상태도 도저히 사람이 머물 수 없을 만큼 심각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보인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가족의 인계가 없다면 시설에 보호 조치하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종교나 무속에 의지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버린 줄로 알았다.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어머니였다. 그런데도 그 허전한 삶의 구멍을 채울 것은 신에게 다시 매달리는 일 뿐이었던 모양이다. 현수의 가슴에 우수수 찬바람이 불어들었다. 몇 해 만에 만난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집안은 정체 모를 불상과 부적, 타다 남은 양초들로 가득하고 쓰레기와 상한 음식들이 엉켜 악취가 진동했다. 낡은 오디오에서는 주문 같은 불경이 흘러나오고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침대 위에 앉아 컹컹 날카롭게 짖어댄다. 누가 마음대로 신당에 들어오? 자그만 밥상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역정을 냈다.
불쌍한 혼이나마 거두려고 애를 쓰는데 왜 가만두질 않소? 신께서 회방질하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당신들은 몰라.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몰라보게 야윈 어머니의 가냘픈 어깨축지가 오들오들 떨렸다. 얼굴은 파리하고 입술은 혈색 하나 없이 보랏빛이다. 그 입에서 구슬픈 기도가 흘러나왔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사방신이시여, 죄 많은 자식 넋이라도 구하여서 이영만리 저승길이 눈앞인 듯 발미친 듯. 민요 같기도 하고 혼잣말 같기도 한 기도였다. 어머니는 어느새 불상 앞에 넙죽 엎드려 있었다. 낡은 셔츠와 치맛자락은 더러웠고 하나로 동여맨 머리칼은 하얗게 새었다. 현수는 기막혀 주저앉고 싶었고 따져 묻고 싶었다. 왜요? 왜? 그러나 결국 한마디도 모진 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 아버지를 찾기로 한 것은 법적인 동의를 원해서만은 아니었다. 형식적인 극갓 동의서야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라도 남은 자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 차라리 모두가 산화되어 버릴지언정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지긋지긋한 천륜이었다. 이제는 진심으로 누나가 죽었기를 바랐다. 죽지도 못한다면 이 지옥의 문은 출구도 없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신당을 나서는 일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악을 쓰고 주저앉아 울었다. 그러다가도 문득 눈빛이 어두워지고 흐리멍덩해지면 불기 없는 여느 노인처럼도 보였다. 현수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임시보호소에 입원시켰다. 신당도 폐가도 아닌 집안을 대강 정리한 후에는 불상과 부적 등속을 모조리 버렸다. 그 후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아버지는 박제된 짐승처럼 옛집에 붙박여 떠나지 못했다. 딸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버린 가여운 사람. 누나 또한 동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수는 죽은 듯 살아온 부모가 더욱 가여웠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한 아침, 현수는 어머니에게 먼저 향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어머니는 시든 꽃잎같이 푸석한 웃음을 흘리며 현수 뒤를 따랐다. 치료라는 것이 정신을 그저 마비시키는 것일까? 현수의 마음이 어둡다. 어머니가 가끔 은영아 하고 속삭였다. 누나의 이름이었다. 현수는 1995년 15 소녀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못 견디게 궁금했다. 아마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미궁을 헤매는 일만이 이 가족에게 남겨진 천연이었다. 현수야. 아버지는 지난번처럼 아들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늙은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둘은 잠시 서로의 모습과 눈 속에서 지난 날의 시간을 더듬는 듯 보였다. 은영 엄마? 그러자 어머니는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푸르르 떨었고 그를 빤히 올려보았다. 까딱까딱 흔들리던 고개가 반듯하게 서고 풀려있던 두 다리도 꼿꼿이 땅 위를 밟고 섰다. 그러더니 숨을 한껏 몰아쉬며 올 때까지 꿈틀댄다. 바짝 마른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어머니는 한참 그대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벼랑간 무엇이라도 빠져나간 것처럼
축축 늘어져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원, 정신이라도 똑바로 챙기질 않고. 그래서야 딸을 알아나 보겠소. 현수는 아버지의 헛된 기대를 그저 가엽게 여겼다.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아버지에게 자동차 키를 건넸다. 잠시만 어머니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어주세요. 바람? 그는 제 귀를 의심하듯이 되물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어머니를 조금만 돌봐주세요. 오늘 병원에 들어가시면 영영 못 나오실지도 몰라요. 현수는 필요 이상 말이 길어졌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을 태운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현수는 희미한 신명을 느꼈다. 악착같이 살아온 대가가 바로 오늘에 있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다. 인근의 주유소로 향했다. 넉넉한 양의 휘발유를 사고 라이터만 준비하면 된다. 두 사람과 만난 장소는 옛집에서 멀지 않았다. 필시 모든 것을 눈치챌 것이다. 그래도 좋았다. 아니, 그러길 바랐다. 꽃 같은 불이 일어나 모든 걸 태울 것이다. 20년도 넘은 전단지, 피켓, 누이의 일기장, 옷까지 전국 방방곡곡 그가 다녀온 지역을 표시한 낡아빠진 지도까지. 그 다음엔 어머니의 집을 불태워버릴 생각이었다. 삭을 대로 사가 허울만 남아버린 그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나면 어머니의 벌레 먹은 정신과 흐릿한 기억이 남아 제대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아버지의 집 문을 여는 일은 어렵지 않다. 14살 그때처럼 아직도 문에는 비밀스런 노끈이 달려있어 잡아당기자 어김없이 품을 내준다. 먼저 마당의 고물들에 휘발유를 뿌렸다. 폐지, 쓰레기, 헌옷더미, 계단 주변과 현관에도 뿌린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현수는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 거침없이 휘발유를 부었다. 벽보에도 전단지 더미에도 혹여 남는 것이 있을세라 꼼꼼히 적셨다. 누나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다. 교복, 교과서, 각종 학용품. 그 한편에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였다. 40대 중반의 아버지와 어머니, 15세 누나와 10살의 자신. 현수는 망설이다가 액자에서 사진만을 꺼내 밖으로 나선다. 빈 휘발유통을 내던진 후 그 사진에 불을 붙였다. 가족은 영원히 불행하였다는 몸서리치는 결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어린 소년의 미소가 사춘기 소녀의 눈망울이 속절없이 일그러진다. 현수는 그것을 마당의 폐지 더미에 던졌다. 불길은 신경질적으로 타올랐다. 고물 가전이 펑펑 터지기도 하고 타닥타닥 휘어들거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면서 집안은 일시에 화마에 뒤덮였다. 현수는 대문 밖에서 불타오르는 집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웅긋중긋 둘러서서 혀를 차기도 하고 덜덜 떨기도 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다. 현수가 비칠비칠 웃고 섰는데 딱딱하고 고집스런 소나귀가 멱살을 붙든다. 이 바보 같은 네 누나는 어디로 돌아오라는 게야? 현수는 천천히 도리질한다.
누나는 오지 않아요. 허튼 소리 말어. 아버지는 번질거리는 눈으로 애원하듯 소리쳤다. 아버지 뒤편으로 헛개비처럼 서 있는 어머니가 보인다. 어머니는 기막힌 절경이라도 보듯 얼이 나갔고 가끔 뭔가를 잡을 듯 허공을 휘저었다. 그 품에 어느새 주었는지 모를 누나의 전단지가 안겨있다. 현수에게로 불이 올마붙은 건 바람 때문이었다. 휘발유에 젖은 소매깃에 티끌처럼 날아온 불씨가 순식간에 팔뚝까지 번졌다. 현수는 놀라지도 않고 그것을 내려다본다. 멱살을 붙들고 섰던 아버지가 외마디를 내지르며 그를 끌어안았다. 불은 아버지의 완고한 가슴에 파묻혔고 살타는 냄새가 섬뜩하게 번졌다. 어느새 어머니도 달려왔다. 건불처럼 말라 비틀어진 조그만 몸을 한껏 벌려 둘을 끌어안는다. 어머니 품속에 낡은 전단지가 한 움큼의 불길과 함께 일순간에 사라졌다. 안 돼, 안 된다. 너만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열기와 긴장으로 팽팽해진 공기를 가르며 현수에게로 꽂혔다. 얼음장 같은 찬물이 흐르고 뼈마디마다 외풍이 스미던 현수의 몸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스미는 듯하다. 간악한 불씨는 아버지의 아픔을 사귀고 어머니의 슬픔을 녹여 어느새 무위의 티끌로 돌아갔다. 세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는다. 이웃의 긴박한 외침, 소방차가 달려오는 땅의 흔들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뿌옇고 어둡다. 현수는 이 말을 맞대고 있는 두 노인의 늙음을 똑똑히 보았고 나약함과 두려움을 비밀스레 엿보았다. 그들의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 새삼스럽게 사무쳐 왔다. 서로 그러쥐었던 소나 귀에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현수는 다시금 끌어당겨 보았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불타오르는 집으로부터 눈발 같은 흰재가 희끗희끗 날아올라 그들의 정수리와 어깨에 수북이 쌓인다. 불길은 아름다웠다. 울긋불긋 장식한 꽃상여처럼 처연하고도 화려했다. 어머니의 집에도 이런 희광의 짓을 거듭하리라 현수는 홀로 생각했다. 생사도 모르는 누나를 위해 주인 없는 장례쯤은 몇 번을 거듭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얼굴을 깊이 파묻고 있던 어머니가 은영아 하고 못내 서러운 듯 중얼거렸다.